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대장암이라든가 입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면 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의 저승사자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야, 이 정치 좀비란 말을 그 전에 강신업 변호사 네. 방송에 쓰셨는데, 야, 진짜 징글징글하네. 야, 지금 실증되고 있죠? 이 상황인데도, 예. 와, 뭐 대구 또 가서 또 난리 쳤더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조국, 이재명, 이준석, 뭐 난영 난제다 이런 어떤 보도도 하나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조국은 그래도 그 처음에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는 상당히 우측된 모습을 나중에 보였거든요. 좀 깨갱했어요. 깨갱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할때 이제 그 트윗에다가 하루에 서너 개씩 올리면서 엄청나게 저격을 해댔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피정발이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 혐의를 받지 않을 때였고 그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받을 때부터는 굉장히 우측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이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의 중계 방송하듯이 거의 어떤 뭐 성상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자기도 부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대구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어떤 정치인이 있었는지 거의 뭐 이재명보다 더하다 심지어 이 뻔뻔하기로는 그러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범죄 혐의 얘기하셨는데, 네. 이준석 주위에도, 뭐야, 변호사들이 코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알거 아니야. 알죠. 근데, 김땡땡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직접 개입했었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김철근 시켜가지고서 그렇지. 사실상에서 받을 때, 예,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천하람이라든지 천하람.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뭐 김웅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웅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자기 뭐 이해관이라고 하는 소위 뭐 준딸랑이 그러니까 이준석을 옹호하는 유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가처분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정보라든지 내지는 법적 문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거와 이제 아랑곳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범죄를 잘 알아요. 네가 내지를 알렸다. 아, 그러니까 아니까 일부러 그 죄를 방탄하려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법이나 예. 뭐그 수밖에 여론전 펼치는 수밖에 예,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걸 잘 모르면 그러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횡령배임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사실관계가 이걸 수사기관에서 말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는 이게 좀잘 모를 때 하는 건데, 준석이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성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알리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가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지가 잘 예, 김철근 내려보냈는지 안 알지. 내려보냈는지. 지가 전부 그렇기 녹취까지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사는 길은 이제 뭐 수사에 대비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리스크를 이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소환을 받고도 대구에 가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대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김웅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지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좌파들 예. 전유물인데 진지전 구축하는 예, 그리고 거예요. 당을 장악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웅이가. 국밥에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그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완전히 옹호하고 나섰는데, 당을 장악한다 이 말을 쓰면서 진지를 구축해서 아군을 만든다. 야, 이게 이야. 무섭네, 이거. 예, 이 말을 듣고서 제가 김웅이가 원래 이게 또 색깔이 사실은 이 국힘 색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윤 대통령이 당시에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후보 시절에 이때도 입 다물고 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진지를 대구에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래서 아군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야무진 꿈이죠. 아, 야무진 이건 꿈이긴 그래도 하지만 안 돼.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준딸랑이들, 그 이제 이준석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한번 들어보면 이준석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몇 가지를.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상위 12, 배 12척 있습니다. 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걸 갖다가 여기 갖다가 돼가지고는 국회의원이 12명이랍니다. 이제 대구의 국회의원이. 그 대구의 국회의원이 12명인데 배 12척이다.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대구 국회의원이 자기를 지지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 상위 12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12척 갖고 그야말로 충신 노릇했는데 이 대구 12명의 국회의원은 간신 노릇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 엄청이네, 진짜. 참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 노릇을 못하고 그래서 대구의 정치가 후진적이고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구 시민과 국회의원들을 분리시키고 이 대구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저격함으로써 자기가 여기를 힘을 의연하고 딱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대구의 진지를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곳이 성공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뿐만 아니라 천하람이라든지 김웅이라든지 여기 대구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접수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당을 접수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 야.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상위 12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통한 이제 쿠데타 비슷하게. 그렇죠. 지금 쿠데타에 나선 겁니다, 사실. 쿠데타 나선 거죠. 여론 쿠데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에 가서. 야. 그러니까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날 지지해라.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왼수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 프레임을 짠 겁니다. 이번에 아주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원수가 윤석열이니까 대구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면 안 된다. 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에 앞장선 거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후에도 탄핵은 정당했다. 그거 아실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왜 탄핵은 정당했다면서 계속 가슴을 갖다 후벼 파지 않습니까? 한번 배신했다면 모르지만 계속 그거를 그래놓고. 가서 대구에 와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한 자가 이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돌변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이준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이재명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2017년에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 말이죠. 문재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이 후보가 된다면 대선 1호 공약으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적폐청산하겠다. 그랬던 게 그렇지. 이재명이에요. 그런 말 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를 갖다가 뭐 정치 보복을 하네. 말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준석이도 말을 바꿨던 게 뭐냐면 저번에 정미경한테 네. 그랬던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미경 전 의원이. 8월 초에. 네, 8월 초에. 그래가지고 자, 가처분 인정되면 저 명예를 물러나겠다. 그래놓고 나서는 나중에 8월 초 했던 말, 그러면 8월 말에 갖고 오느냐?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법이 그냥 과거를 무시하고 그 우리가 후흑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얼굴 두꺼운 거. 네. 아, 그리고 이 배속 지금 이 검은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는 게 자꾸 네. 바꿔치기 하면 거기에 속는 줄 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또 많이 속고. 네, 속죠. 우리 강신욱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은 안 속지만 어정쩡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많이 속습니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남은 네. 거예요. 보이니까 또 속이고 네. 또 속이고 이런 예, 거예요.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밀 복검. 입에는 꿀을, 이 배에는 칼을 찼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표리부동하다는 거.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우리가 대명사가, 국민복검의 대명사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을 능가하는 자가 나타났다. 저는 그래. 이준석이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능가한다. 그 점에서는.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래도 한번 돌아가 보면 말이죠. 그때 뭐 형수한테 쌍욕했느니 그런 것들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분기와 이기가 승질나니까 뭐 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도 있어요. 사실은 사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놈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공적으로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지금 이 그 범죄 지금 혐의 이런 것들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대놓고 덮으려고 하는. 아, 저는 그래서 이 정치 좀비라는 측면에서는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능가한다. 이재명은 그래도 과거에 잘못됐던 거를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행정으로 좀 복구한 것도 있고 또 뭐 정치는 좀 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물론 이제 도덕적이라거나 뭐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뭐 예를 들어 대장동 이런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 더하다고 보는 건 이준석이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게 뭘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이하고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명도 아주 뭐 이건 뭐 적인데 거기하고 거의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야말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역 의원이 전역 의원이 또 잘 그 발음을 잘해요. 잘하시지. 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또 이렇게 저격을 하는 어떤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현타를 갖다가 현타 이제 현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걸 우리가 현타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현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타를 갖다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날뛰고 있다 그러면서 너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가지고 집 샀다고 하는데 너 그 집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비트코인 뭐로 돈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집 샀대요. 어, 비트코인으로? 예, 네, 그 비트코인 돈 벌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집을 사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꼬면서 이제 전역 의원이, 너 지금 있는 그 변호사 갖고 안 돼. 너 빨리 집 팔아가지고, 대형로폼 달려가. 이렇게 또 이제 비꼬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있는 변호사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저번에 김철 근데 그 관계된 김땡땡이라고 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질타하면서 그거 갖고 안 돼. 이렇게 이제 한. 녹취록 이상한 것도. 네, 예, 바로 그거. 그 녹취한 그 변호사. 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그 저격을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격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홍준표는 뭐라고 저격을 했냐면은 거기는 근데 양비론 양신호로 가, 양신호. 네, 네. 꼭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격을 하려면 그냥 이준석을 저격하면 되잖아요. 네. 이준석이나 윤핵관이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죽어야 끝난다. 무슨 얘기야 이게. 사실은 이준석을 저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윤핵관을 저격하는 거죠. 이제 둘 중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당을 다리를 건넜다. 하나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윤핵관이나 이준석이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징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가면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 양두구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또 변명을 했어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양두구이라는 말도 못 하느냐? 뭐 자유가 있는데 또 얼마나 웃기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맞아서 35번의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가 또 한 15번 가서 얘기했대. 일부러 자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와, 진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사람을 쟤는 그런 식으로 저격을 해요. 아주 찌질하다. 아주 찌질하게. 그러면서. 야비하고. 내 자유가 있는데, 뭐 왜 니들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하대. 정확히가 정확히 한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핵관들한테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진 전일문 정치인들에게는 자기가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뭘 보장해 줘? 지가 보장해 주기는. 아, 지금 뭘로 보장해 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뭐 당대표예요. 대통령이야. 뭐. 지금도 지가 당대표인지 알아요. 아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양두국이라는 말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요. 그게 자기가 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단 말이. 개고기는 윤석열. 예, 윤석열은 천차는데 자기가 포장해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국민을 속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주 그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양두구육도 당해서 그걸 또 수용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그런 말도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추가 징계가 되고요. 네. 이제 저 이양의 그 위원장이 추가 징계를 지금 뭐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28일인가 다시. 28일. 예, 너무 늦어. 근데 좀 빨리 하지. 어쨌든 네, 간에. 왜 이렇게 꿈을. 네. 그래서 추가 징계 되고 저는 이제 제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네. 제명 가능하다. 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소환 불렀잖아요. 예, 부른 겁니다. 지금. 소환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변호사가 이제 그 수사기관과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뭘 이거 지금 부른 거거든요. 불렀으면 빨리 나가면 되는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사실은 한 번은 좀 일정이 좀 이렇게 바쁩니다. 그러면 봐주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뭐 금방 체포영장 하진 않지 않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이고. 예,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틈을 타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연합전술 지금 선동전술 피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변호인과 뭐 조율하고 있어가지고 또 웃기는 것은 자기는 이재명과 달리 나가겠다. 이재명은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가지고 뭐 마치 그러니까 자기는 이재명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뭘 참 그렇게 하겠어. 이재명보다 조금 나으면 훌륭한 거예요. 지가 좀 나은 것처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소환이 될 거고 이번 주에 저를 조사를 하지 않겠나.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급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만약에 미루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사가 돼야 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 주는 우리 저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럼요. 이준석 문제가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그리고 이 죄가 무고죄 같은 거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이면 몰라요. 증거 인멸을 했겠습니까? 증거 인멸 교사. 아니 이런 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네. 모든 범죄인들이 네. 이렇게 아니라고 저 그 사람을 오히려 고소한다. 그러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 다 그렇게 됩니다. 다 자기가 사기쳐놓고 예. 그렇죠. 사기친 거 고소하면. 나 사기 안 쳐서 네가 허위 사실을 그렇죠. 예. 그걸 악질이잖아요. 악질이죠. 그걸 가려야 돼요. 더군다나 증거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걸 냈지 네. 않습니까? 고소를 해놓고 완전히 죽이려고 가짜 사실 허위서를 받아다가 그러니까. 나 성산을 받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왜 장땡땡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받아가 그 김철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질적입니까? 그래서 네. 저는 빨리 한번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구속영장 쳐가지고 아마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사법 기관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이거 그 즐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혹시 좌파들은 즐길지 몰라도 법을 다루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제 나중에 재판도 가겠습니다만 이제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용기라고 그럴까 결단을 내릴 시점이에요. 이제 빨리 한동훈 장관하고 네 아니 그자. 강신업 TV. 예, 강신업 TV 이제 많이 지금 저 우리 이봉규 팀에서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들었고요. 강신업 TV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아침 방송. 아, 저녁 9시에. 네, 저녁은 이제 9시에는 저녁 방송이고요. 아침 방송. 몇 시에요? AM 730, 7시 반에. 아, 매일제. 730. 예, 730, 7시 반입니다. 아. 그리고 저녁은 PM 900. 예, 강신업 TV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 나오고 있죠. TV에. 예, 그래서. 아, 저녁은? 9시. 9시. PM 900. 900이고 그리고 아침은 730. 730. 그래서 아침에는 말이죠. 뉴스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재미있게. 브리핑. 제가 또 뭐 재미있게 이렇게. 입당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녁에는 논평도 좀 깊게 좀 들어가는. 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